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서강대를 합격할 수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기본 안내 사항은 시험 과목이죠. 수원, 수투, 미적, 확통, 기하. 두 번째는 시험 시간입니다. 100분이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과목인데 수학만 보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, 시간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수학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 한 문항에 대해서 50분, 50분 투자해서 풀기와 답안 작성까지 끝내야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답안 작성. 서강대는 미적분 중심입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적분. 주어진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교과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통에 대해서 중복 조합, 그리고 조건부 확률, 그리고 통계에서의 평균, 이러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.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처음으로 기하에 대해서 입체도형이 모의기출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기하 파트에서 2차 곡선을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준비를 하는 건데 입체도형도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 뭐냐면 수험생이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한 최소의 노력은 뭐냐면 올해 2020학 기출 모의고사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러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한 최선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? 그거는 당연히 올해 모의고사 기출하고 예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죠.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종로학원의 수리 논술 특강을 들으셔야 되겠죠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수학 한 과목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50분, 50분 해서 답안 작성을 끝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, 미적분 중심의 적분,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증명, 그 다음에 중복조합, 조건부 확률, 그리고 평균 구하는 문제, 그 다음에 기하에서 입체도형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이것들이 많이 힘드시면 종로학원의 수리논술 특강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